왜 이러고 있어? 현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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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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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태야! 현태야, 이러지 마. 너 이러지 마. 참을 수 있잖니. 시간이 지나면 현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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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여보. 네가 왜 그깟 여자애 하나 때문에 이래야 하는데, 어? 네가 왜 걔 때문에 이래야 하는데, 어? 아퍼? 어, 그래. 아니야, 아니야. 괜찮으니까 나중에 전화 주라. 어, 그래, 알았어. 누구야? 수진 선배 아프대요? 야, 회의 우리끼리 먼저 좀 해야 되겠다. 네, 디제이실입니다. 그럼 수진 선배 오늘 출근 안 하는 네. 거예요? 어, 많이 아픈 모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어. 오늘 주간 회의 없대는데요? 왜? 본부장님이 출근 안 하셨대요. 지금? 내가 대수한테 지금 전화했어. 너 오늘 출근 못한다고. 나 출근할 거야. 해야 돼. 아유 수진아. 괜찮아. 너 안 괜찮아. 밤새 얼마나 끙끙댔는 줄 알아? 괜찮다고. 아이고 거기. 아유 너 왜 이러니. 빨리 너 앉아. 너 이러려고 걔하고 헤어지겠다고 그런 거니? 이번에는 날 이런 식으로 미치게 만들려고? 네가 이러고 있으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그 결혼 다시 허락할 것 같아서? 어머니가 빌고 빌어도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수진이한테 이미 말했습니다. 헤어졌습니다. 근데 왜 이래? 도대체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냐고? 정신 차리겠습니다. 현태야. 지금은 마음이 아프겠지만은 본부장 예. 난 오늘 회사 쉰다. 예. 너 엄마 무리해서 퇴원했어. 내가 집에 있어야겠다. 예. 간부회의 주관해. 예.
그냥 밤새도록 몸이 불덩이처럼 펄펄 끓고 잠도 제대로 못 자더만 기어이 우기고 우겨갖고 나간 거 알아 회사? 아유 잠 못 써. 뭘 그렇게 생각해 엄마 또? 배작가를 내 아버지가 또 다시 만날까 안 만날까? 아이 엄마 그만 좀 해. 수상하단 말이야. 뭐가? 빌라를 돌려받고 나서는 괜히 큰 소리 한대 이 아버지가. 부동산에서도 서로 간에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볼 일 다 끝내고서는 배작가가 먼저 나갔거든. 그 뒷모습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바라보는 거 있지 너 아버지가. 아버지가 마음이 약하잖아. 여자한테만 어쨌거나 다시 만날까 배작가를? 설마. 같이 한번 가보자. 어디를? 그 구멍 가게 있잖아. 배 작가가 새 들어 산다는. 아, 그 담비네 집? 아 참, 엄마 저 영구는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나보다 영구가 먼저 결혼해도 별로 상관없긴 한데.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너는. 진짜 괜찮다니까. 난 당분간 결혼 생각도 없고 그리고 공부를 좀 더 해볼까 생각 중이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 공부를 뭐 하래 네가. 아 가만. 단 말이야. 뭐가? 예, 아까 영구가 그러는데 그 저쪽 집에서는 그 담빈집 문제 하는 애를 마음에 들어 한다 그러더라고. 작은 아버지가 보셨대?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 아니야. 뭐가? 아니, 그 담빈집 문제 하는 그 애가 저쪽 집까지 인사를 갔다 소리 아니야 그거. 그런 모양이네. 뭐 하긴 하늘타리 안에 사는데 작은 데기도 가갖고 인사는 올리기는 올리는 게 예의는 예의지. 예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가만. 서방님이 부른 거는 아니겠지 설마? 글쎄. 왜 그래? 엄마 왜? 엄마 어디 가? 어? 넌 상관 말어. 우리 수진이는 출근했네. 예, 괜찮던가요? 아 맞다. 아프기는 좀 아팠다 그러는 것 같은데 밤새. 그래요? 아이 괜찮아졌으니까 출근했을 거 아니야. 아이 걔는 왜 그렇게 몸이 허약해? 큰어머니 오셨습니까? 어, 우선 나 차 한 잔다. 어? 예. 어떻게 아침은 먹고 출근했나요? 글쎄. 아휴. 왜 그래? 왜 이렇게 한숨이야? 큰어머니 얘기 못 들으셨어요? 뭘? 본부장이 우리 아가씨한테 헤어지자 그런 모양이에요. 뭐야? 아니 그놈이 그게 제정신이냐? 아니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됐대? 저희 아가씨는 못 헤어진다고 그런 모양이에요. 응? 예, 너는 얼른 차나 내와. 예, 어머니. 아니, 그래서 어떡할 거야? 그래.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아휴, 글쎄 어찌해야 될지 우리도 그냥 앞이 깜깜합니다. 그래서 아팠구나 수진이가. 많이 아팠어요? 아이, 그런 모양이야. 아니 뭐 밤새 꿍꿍댔는데 회사를 나갔느니 어쩌느니 안 그래도 그러더라고 우리 미리가. 아니 그리고 저기 내가 물어볼 게 하나 있어서 왔는데
예. 자네나 서방님이 우리 영구를 불러다 봤나? 그 저기 탐빈지 뭔지 하는 애하고. 아니요. 봤다던데? 아니 영구가 데리고 왔죠. 저희는 부른 적 없는데요. 그래? 예. 왜,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큰언니? 아니 그냥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아가씨 참하고 이쁘던데요? 무슨 상관이야? 차 드세요. 우리 영구 결혼에 상관할 생각 말게. 네? 우리 영구 결혼은 내가 알아서 시킨다고. 예. 아이고. 차 안 드세요? 자네가 마실게.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무슨 말씀이시죠? 글쎄다. 그나저나 아가씨한테 제가 전화 한번 해볼까요? 많이 아픈가? 뭐 저쪽 집 갔었어? 너 너희 작은아버지 회사 전화번호 알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본부장님 회사라면서 대표 전화 걸어가지고 한번 물어봐. 왜? 아 얼른. 예 물류센터입니다. 예? 아유 아유 그러머니. 예, 계십니다. 네, 잠시만요. 누구? 큰어머니신데요. 아버지 바꿔달라시네요. 예, 전화 바꿨습니다. 전데요. 퇴근하시고 저 좀 보세요. 아, 글쎄, 만나서 보고 말씀하시자고요. 너 그게 무슨 소리니?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나는. 그래서? 일단은 우리끼리라도 결혼을 준비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파트부터 좀 돌아보고. 영구야. 융자 좀 받고 내 통장에 있는 돈 빡빡 긁어모으고 하면은 방 두 개짜리 아파트 정도는 살 수 있을 거야. 싫어. 싫긴 뭐가 싫어. 넌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 부모님이 우리 결혼 허락 안 하시면 너하고 나하고 우리끼리라도 결혼식을 하자 그 소리 아니야. 그 소리지. 그렇게 못해. 왜 못해 또? 그리고 내가 언제 지금 당장 그렇게 하지? 만약의 경우에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하자 그거지? 두 손 다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는 나름대로 우리끼리 결혼 준비부터 척척해 나가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봐서 우리 엄마를 또 설득은 할 거고. 왜? 너 우리 부모님이 허락 안 하시면 결혼 안 할 거냐 그럼? 안 해. 안 해? 안 해. 왜 안 해? 왜 안 해? 난 부모님도 안 계셔. 야 그럼 어떡할 거야? 만약에 우리 엄마가 끝까지 반대하면? 부모님도 안 계신 내가 너희 부모님도 안 계신 결혼식을 해야겠니 그럼? 노력해보자. 내가 잘할게. 어떻게 해? 너희 집에도 종종 찾아뵙고 어머님 마음에도 들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 네가 우리 엄마를 몰라서 하는 소리지 그거는. 근무 시간에 자리 너무 비웠다.